패배했던 김현우 선수도 동료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네요. 5세트의 승리 요정 대 하나카드 4승 무패 몬테스 선수가 5세트에 나와서 응우엔 선수에게 2승, 3승 초클루 선수에겐 1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 성공. 그때 몬테스 선수도 아마 본인이 하나 카드를 랑 했을 때 예. 잘친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 감정 하나가 시합 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몬테스가 몬스터 버전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일단 출발은 잘 만들어냈고, 다음 공도 괜찮네요. 옆 돌리기. 네.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출발. 5세트는 11점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득점 확률을 가장 높여서.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자,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렇죠. 네 들어갔고 4연속 득점. 와, 몬테스 선수가 5세트만 와라. 나에게 5세트만 와라. 좀 기다렸다가 좀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자, 지금 생각도 많이 안 합니다. 바로바로 엎드려요, 지금. 다시 뱅크샷. 아, 들어갔죠. 6연속 득점. 벌써 절반 넘게 쳤어요. 좀 화가 좀 단단히 많이 난것 같습니다. 네. 몬테스 선수의 정규 시즌 단식은 19승 7패로 승률이 무려 73.1%. 네. 5세트가 14승 5패, 7세트가 4승 1패. 또 뱅크샷이에요? 지금 이 공은 좀 쉽지 않았죠? 예. 네. 지금 몬테스 선수가 공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또한 번의 2점짜리를 노려봤던 안토니오 몬테스. 네. 지금 하얀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직접. 자, 또흰 공을. 아, 네. 걸리고 마네요. 자,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4세트를 벤치에서 좀 있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몬테스 선수는 뭔가 좀첫 게임인데 가열이 된 느낌입니다. 네. 네. 자, 신영 선수도 가열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팀리그는 언제 나와도 제 컨디션으로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하죠. 네. 자, 파란 공이 아, 났지만. 네. 아, 몬테스 선수 오늘 정말 공격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냥. 네. 지금 6번의 공격을 시도했는데 4번이 원뱅크예요. 네. 지금 이 공은 원뱅크보다 나은 다른 선택은 따로 없었나요? 비껴치기가 가장 좋긴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빨리 11점에 도착하고 싶나 봅니다. 신정주 선수 옆 돌리기. 지금 이게 짧아요. 신정 선수도 좀한 방을 노리려고 좀 포지션을 하려다 이런 실수를 또 범하네요. 네. 공을 치기 전에 두 가지 목표가 있었군요. 네. 포지션하고 파란 공, 그리고 흰공 득점하고. 네. 역시 멀티플레이는 힘듭니다. 네. 네. 포지션은 됐지만 득점이 안된 신정주 선수의 공격. 적당히 밀리게끔 쳐서 만든 뒤로 돌려치기. 일단은 몬테스 선수가 지금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어요, 지금. 네. 어느 정도는.
자, 파란 공, 노란 공 다 보고 있는데 파란 공을 지금 뒤돌리기를 치기에는 각도가 좀 짧을 수 있고요. 예. 노란 공을 옆돌리기 얇게 좀 쳐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서서 봤을 땐 괜찮아 보이다가 엎드리면 불편하고 네. 정말 옆돌리기 쳤을 때는 정말 진짜 극세사로 얇게 맞아야 됩니다. 어, 지금 밀어 치나요? 어, 끌어 치네요. 스핀볼. 자, 여기서 그렇죠. 모든 배치가 예.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은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네. 거의 한 1분 넘게 지켜봐도 아, 이 공은 아, 아, 이 공은 아, 이런 공이 오는군요. 네, 다 함정이 있었어요. 예. 뭐가 낫다라고 좀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배치입니다. 7대 0. 신정주 선수는 뱅크샷. 자. 툭 튕겨 놔야죠. 네, 네, 신정주 선수 첫 득점을 원뱅크 넣은 시기 2점짜리로 성공. 네, 자, 말로우 잘 들어갔고요. 그렇죠, 초구 출발이 2점짜리다. 그럼 좀 자신감이 또 붙거든요. 어, 지금 하얀 공을 얇게 또 내 공이 먼저 나가는 형식으로 지금 시도하나요? 정말 얇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자, 조금 두꺼웠을 때 이렇게 좀 짧게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자, 어느 정도는 지금 세이프티를 고려하고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뱅크샷을 줄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정말 뼈 아픈 거죠. 네. 맞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 네. 초크를 챙겨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넣어치기로 가는 건가요? 걸어치기로 가는 건가요? 넣어치기죠. 네. 아, 정말 PBA는 이런 좀 세이프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정말 나는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굴룸 한 바퀴 덜, 두 바퀴 덜 굴룸 들 굴룸이 이런 뱅크샷을 또 상대방에게 약간 헌납하는 식으로 그렇죠. 네. 좀 이건 어렵겠지 해서 만들어 놓은 공도 상대방이 감각이 좋으면 또 뱅크샷으로 치기도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오? 어, 정말 근데 좀 날카롭게 좀 코너를 돌았어야 돼서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런 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번 세트에 원뱅크만 무려 3개를 성공시키면서 뱅크샷 6점 포함 9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네. 자, 괜찮은 배치입니다. 네. 두껍게 쳐서 길게. 득점하고 나서 다시 옆돌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공도 득점과 포지션이 다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얇게 맞고 잘 맞았어요. 네. 네. 계속해서 옆돌리기 포지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얇은 두께로 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자, 득점은 되는데 3연속 득점인 건 좋은데 파란 공이 좀 오다 만 느낌이고요. 그렇지만 원뱅크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원뱅크를 시도할지 옆돌리기를 시도할지 이거 선수들이 성향에 따라
원뱅크는 지금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지금 김병호 선수도 배치를 보면서 옆돌리기 가라 약간 요런 입모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바로 그냥 벽부터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옆돌리기로만 4개째 역전. 좋아 좋아. 네.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네. 지켜보고 있는 김병호 선수. 이번엔 옆돌리기가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왼쪽 회전을 줄 수 있으면 하얀 공 되돌아오기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자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자, 왼쪽 회전까지 나오죠. 아, 근데 큐 뒤를 들면 네. 생각할 게 또 많아지는데요. 되돌리기. 자, 탔어요. 네. 와.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도 열리나요? 실점. 야, 큐디를 저렇게 불편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게 또 약간의 좀 치기 편하게 만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예. 큐가 어느 정도는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각도 형성이 됐어요. 지금 그 분리는 불편하지 않게 네. 예. 뒤로 돌려치기. 어, 너무 두꺼운데 이러면 오히려 포로 맞을 수도 그렇죠. 있죠. 퍼쿠션 아니면 없습니다. 힘은 있고 힘은 와 이게 자 아,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다 따라왔어요. 9-8. 이러면 또 앉아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이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근데 이게 두껍게 맞아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자 지금 파란 공. 네, 인사하죠. 옆돌리기. 대전. 네. 아주 길게. 자, 이거 들어갑니다. 맞으면은 모일 수도 있어요. 뱅크샷 나오는데요. 네. 자, 모였습니다. 뱅크샷 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들어가면 플레이오프가 종료됩니다. 와, 지금 얼마나 떨릴까요? 다들 들어가고 나서 공이 모인다. 오, 안 돼, 안 돼. 우리 진정해야 돼. 끝내게. 플레이오프를 마무리하는 뱅크샷! 끝났어! 들어갑니다! 당구 아이돌 신장주! 9-1로 몰려있던 스코어를 단숨에 뒤집어버립니다. 10점의 하이런. 이렇게 하나카드 하나페이. 이번 시즌 웰컴 더 축은행 PBA 팀리그 파이널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